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에, 어제 에, 목요기도회 때이 본문을 가지고 어, 설교를 드렸는데 에, 오늘은 좀 이는다고 이편이라 생각하고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 자. 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거 이룰 수 있잖아요. 어, 이런 문제 어려운 고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에 우리 모든 소원이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고 어떤 사람 응답이 안 되고 더디고 이유가 뭘까 어, 영적 원리가 어, 말씀에 있어서 정확하니 꿰뚫어진다면 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에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정말. 예, 이 피곤한데, 이금요기에 나온 것,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죠. 어, 한 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영적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어, 이게 예,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 설득 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 거 뭘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님 어떤 부인가 아브함은아브라함만 하나님 그, 그 사건 소리 모세 다이 다 나오잖아요 나 성경에 참 너무 감사한게 성경을 법조문으로 1조 2조 100조 에워 그랬더라면 아주 질려버리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사 야 얘기 이게 스토리로 얘기로 있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 인생사례가 사건 사건 구비구비 이런일 있었고 저런일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이러겠어. 어. 세상에 다시 한번 범죄한 것을 그냥 딱 드러내갖고 그냥 혼내버리고 몇때리고 창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성격 진짜야. 아홉을안 봐. 그런 세상에 비디미주상이그 부인을 두번 팔아먹고 막 그래갖고 그런 것도 다 왕들한테 뺏겨갖고 울고 날려갖고. 하나님은요, 정나라하게그 사건, 사건을 통해서 뭐, 어? 요셉은 어쩌고 막형 응? 사기치고 도망가다 죽을 뻔했고, 뭐 별다. 그거 너무 정확해. 네? 모세는요, 모세도 실수 안 했습니까? 뭐, 얼마나 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근데 그래서 너무 성경이 좋아. 성공사람 한 잘난 사람 말고 실패했던 거 넘어졌던 거뭐 그런 거 별일 가져 수치스러운 거다 들통 내불고 별일 다 그게 왜 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영웅화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도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됐고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그들이 인생이 바꿔졌더라 하나님 만난 스토리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감사하구나. 그러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 야다윗막막 대단하고 그게 어쨌단 말이야그 주눅 들려갖고 따라가도 못하고 아, 우리는 만들고 뭐 그뭐요아뭐 재미가 없는 거 인생 사이가 그렇구나.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별다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시키고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저도 하나님 만드시니까 쓰시더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만나면 되구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멋있고 위대하고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고 만들셨으신 하나님 그 소리가 얘기가 전부 나와요 한마디 뭐냐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아. 성경이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깨뜨리고, 야곱의 일생이 나는 파란 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 가장 복받은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어, 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뜨리고 만들어갖고 그래도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열두 아들을 불량대로 축복해 줘 정확하게 유다한테 메시아지파 뭐요셉에게뭐 너는 음 응, 담을 응, 넘어 또다 막그대로또그 영상의 사람 변화시키는 소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응답 본문 갖고 얘기하다가 조금 막소을좀 길어졌는데 기도응답을 좀 받았냐 안 받았냐 정도가 아니고 그 기도 때문에 만났고 울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 하나님 성 바꿔졌고 더 사랑하게 됐고 내가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해서 나는 어떻게 인생 살았는가. 응? 다윗은 삼엄청 골짜기로 내려갔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했고. 주의 지팡이 막날 아니셨고 막그그 실제 자기 인생의 삶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성경에 됐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과 동의했다는 거. 그게 아름답잖아요. 나는 한나가 참멋있는 인생이요. 어?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의 고백을 해요. 사무엘 낳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구원시고 부리시고 막부하기도가난하기하고 하는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소리가 성경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 분인 낯꼴 보고 어, 장학식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통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어쨌다는 그 소리가.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얘기. 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고 나갔던 여자 아이도 못 나고 장학질 보고 꼴보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기도해갖고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하니다 그러네. 우리가 여비였적고한나가적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고 그들이 문제 해결해 줬다는 얘기고 그 스토리가 성경에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 그래서 사무엘 아들로 되었고 야잘 먹고 잘고 잘 살았구나 그겁니까? 그 상황에서 여자가 참 피눈물 나는 응? 응? 분이나가 배불러가고 하나 무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눈물을 아냐고 그래서 얼마나. 울고 기도해서, 야, 너 포도유를 끓어, 어제 얼굴이 빨갛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정을 통합니다. 심정을 통해 갖고, 하나님, 나좀 살려 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아들 주문 싹둘를 내지 않고 드리겠나?" 이다. "그기도, 아, 너 그기도로 갈라고겠다 그래갖고 사무를딱 주고, 그려봤죠. 그래갖고 이제 선전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많고 기둥도 많고 이 밤에 다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만났어. 응답받아서 음성 들었어. 교제에서 내가 변화됐서 깨졌어. 부져서 영이 사람됐어 나는 응답이 전에 하나님 만나고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 이거 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하나님한테 그게 어떻게 갖고 어떻게 그냥 갖고 받은 내가고 됐다 이겁니까?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 되어진 기도가 있어요. 응답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 되어져 할 수밖에 없어. 응답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깨어아 주고 싶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게 뭐 어차피 억만금 받아봐야 새끼 밥 먹고 가요. 인생 별것 없어요. 그런데 난 하나 만났다. 역사 있다. 얼마나 그 고고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응답의 사람이고 기도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 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관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본문이좀 빗나가고 막 해갖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빨리빨리 해야 돼말 <laughs> 빠르다고 또 오지 말고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키 핵심을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네 단계 네 단계 여기서 어절 읽어요 시작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본질을 받아주고 하노라 첫째 응답하려면 소재 본질이 응답이 돼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소재 변제가 통과. 이게 주님, 여기서 만나고 소재 변제가 뭐냐면, 번제단에 피해 제사에서 통과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소원이 루어지기원하느라 그래서 소원이 나오고, 세 번째 예수님이 안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구원 응답인데, 이네개큰 핵을 가지고 보문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자 본문 다시 보겠어요. 자 여기서 소제 번제가 받아주기 원하더라. 이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 한 마디가 소제 번제가 뭐냐면 소제는 고운 가르 제사, 번제는 태워서 드린 가운데서 내 자식 헌신 헌신 완전 헌신 주면서 죽어. 물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난주면 인생 다 드렸어. 요 근데 먼저, 두 번째 소원 응답이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 소재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꿔진 건데, 이 소재의 번제가 응답되기 원하더라. 소재 보완제도 없어요. 피해 제사도 없고, 회, 여기서 회개가 되잖아요. 깨어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도 없이, 뭘 죄인이 어떻게 막 달라고, 뭘 이거 여기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통과하면 한마디로, 소재의 본제가, 여러분 지금 소재의 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보일러 회기가 끝났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만났어요? 내가 소재의 본제가 통과된 거 어떻게 알아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못 밖에 죽었나니. 못 밖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상에내 안에 그리스 하신 것이라. 주님과 연합 머리가 되고 한몸 주체 소재의 번제 내가 고운 가루가 됐고 번제로서 희생 헌신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자이 구주 그리고 나의 왕두 가지가 되야 되거든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는 종으로 그러니까, 소재 본제가 통과했단다면, 내 인생의 삶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 것이 되고,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줘야 되니까, 인과 한몸이 된 거야. 한몸. 쉽게 예를 들게요. 자, 부부 간의 관계는 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아내로 보인 것과 여자로 보인 것과 천차예요.

한 몸이에요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거 보면 큰일 나어 아내의 늙고 주름살 잡힌 것이다 안쓰럽고 짠 하고 실수 허물이 저 아내 실수 허물이 미우부로 되고 뭐 점수 매기고 했다면 아직도 소가잡는거예요내 몸인데 자 내가 지금 팔이 좀 약해 왼손이 좀아팠서그 오른팔을 못한다고 뭐 하면 때려봅니까 한 몸이 되었고, 근 여자로 보면 이거 진짜 점수 매기고 앉았네. 지금 내가 부부간 얘기한 게 아니여, 무슨 얘기냐? 뭐 소재 의본적인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된 것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가 어떤 관계가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가운데서 주님과 머리가 되고 하나 되고 지체된 가운데서 한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내가 생명 안에서 사는 관계가 다시 말하면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 하나 된 거예요. 하나. 소재의 번제가 통과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에 4절 시작 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가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원하느라, 여기서 소원의 계획이 이루시기 원한데, 일절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소제 본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도 이제 됐다 원한데. 그러면서, 어...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인생 행복 어디서 올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오죠. 너무 어렵게 생각 말어 맞아 안 맞아? 아니 내 계획이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거운 거아니요 소원이 이루어져야죠. 소원이.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까? 네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과 일치가 되면 이루어질까? 네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 비전을 이루어져요. 그러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룰 수 있어요. 야망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꿈에서 마이너스 야망하면 비전이 나와 이해가 돼요? 자, 내네 꿈이 있어요. 꿈이 좋죠. 꿈 꾸어야죠. 근데 그 꿈이 순도가 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고 따져 볼까? 자, 금이요. 순도가 있어요. 몇 프로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순물이 뭔가 빼낸 것이 야망이요. 꿈에서 야망을 빼면 비전이 나와요. 비전은 비전은 하나의 말씀이 계획이대한에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 할렐루야. 그 비전이 되면 100%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자, 요셉이 해와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의지라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루지게 어돼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 여러분, 내가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지 꿈면서 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전에 불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 비전에 불타면 기도가 많이 됩니다. 불타면 뜨거운 열정. 그 비전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한 소원이하고 일치됐을 때 비전은 주님의 소원이죠. 그건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성령 그쪽으로 역사하는데 팍 깊이 밤새 기도되고 막이 나라이면 어떻습니까? 북한이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막막 그것이 내, 내 모든 말 뜨거운 일 조금 불타고 밤새 기도가 됐다. 근데 기도가 한 벌써 더고시고 그건 주님 사랑한 거예요. 하고 싶은 열정, 성령이 또 그런 기도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불타야 되는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소원을 들어보면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람 생각이었다면 그위인도떠 한지 뭔 생각 가지고 살아 날마다 뭔 꿈꾸고 하루 종일 뭔 생각이에요 뭔 마음 가져요 날마다 예수 복음 영혼 하나님 나라 렇지 주님 교제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소원 내 소원 얼마 갖고 막 머리 맞춰야 될까 난그안 된다고 해요. 자연이 영적인 성성한 만큼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심장이 와고 예수의 심장이 와요 그래서 하나가 일치가 되려고 애쓴 것이 예쓰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깎아야 되고 근데 되어줘요 자식은 부모만 알아요 자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 2장에 보면 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어져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번제의 소재를 통과하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뭘까 마음이 변화되면요 내 안에 죄의성이 아예 나고, 욕심이 다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들어서 내가 산내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생명이 오 능력이 오 불이 되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희락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오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사실 내가 마음에 변화 받아서 은혜 받고 나니까 참이 시간 기도시간이 재밌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못줄라요또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 이용해 뭐라 줄다리고 있어. 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기가 부모와 자식 관계냐고 어떻게 보면 뭘 기도 응답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된거니거아니요 네 내려놔 그냥 나는 주님의 종이고. 소재 본제 통과하고 나니까 난 주님의 그냥 지체고 머리가 되고 기능이 내 눈이 좀 밝아서 귀가 밝았듯이 내 기능이 역할 그 불량대로 주님의 은사 능력을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서 축구를 해서 메달을 땄어요 발로 탓다기 위해서 메달을 발목에다 걸어줍니까 어디다 그러죠? 목에다 그러죠. 목에다. 배구 선수가 손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여기다 몇달달아줘요 목에다 달아주잖아요. 그 목에다, 몸에다 달아주는 거, 그 몸이 영광 받아야지. 예수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내가 무슨 니가 있어? 주님인 날 발리고, 손이고, 눈, 코, 입 썼을 뿐이지. 뭘 내가 이름 나타낼 것이고 어 써준 것만 감사할 염두시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 그렇게 변화된서 하나되고 나면 소원이 뭔가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되지 소원이 그건 계산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알아 알게 되어 져 그냥 영의 사람은 주인 뭘 원할까 지금 이순간에뭘 원할까 알아. 나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10분 시간에 뭘 원하십니까? 10분 뭐 기도나 해야지 네가 전도 못 나갔다. 한시간 나가서 뭐 전도해라. 뭔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계속 그것이 우리 지체 역사예요. 그런 생명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인데 지금 6절 읽어 10절 시작.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걸음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여기 누구 예수님만나자예수님 만나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구하신 줄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늘. 지금 4절, 5절에 승리의 깃발인데, 6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기도응답은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뭐 구하냐 예수님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는 거요. 예수님 만나야 한다 얘기가 뭘까?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분일 체험하지요. 이름 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당시 이름이 누굽니까? 내 이름 묻느냐고. 야곱이 축복한지라. 이게 축복가 그때 그분일 하나님의 얼굴인데 예수님이 복을 빌어 주고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 응답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고 울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응답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버린 것이 제일 복이지 않겠어요 음.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지금 음, 아무리 바쁘다 이건 뛰어야 돼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한번 데려보세요. 두 번째 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어, 앞에 거 띄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 봐요. 시작. 하나의 모세게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 여호와로는 그대가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나한 땅곧 그대의 거려한땅 그대에게 주기로 그대가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를 내가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님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녹에서 너희를 건져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속량이라는 단어를 지금 얻기 위해서일까 읽었는데 다시 설명한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로 나타났지만 이제 여호와로는 이제 나타났다 구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얘기했을 때 성자 예수 여호와로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구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애굽은 세상이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 자 사사기에서도 보면 삼손이 그 사사 6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직빵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요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요병을살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여기서 어. 불이 바위에 나와 거기와 무게로 살랐고 반석에서 불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반석이쫙 갈라지면 거기서 불이 나왔고 거기에 났랐다이 반석 예수의 구을 통해서 성의 불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만나서 불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기도응답이 어디로 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 거기에 변화가 되고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내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응답한데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주님 만나게 만들고 주님의 목적은 우리는 기도 어떤 응답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고 변하시기 원하고 주님 사랑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 이루고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 원하고. 한번더 형상 회복.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아담과 하와가 형상의 모양도 지금 받았는데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형상 회복이 내 안에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바꿔져서 주님과 연합 와서 형상이 회복되는 거. 주님 어떻게 닮까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어. 생각이나 말은 오직 예수라니까.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 얼마나 주님 사랑 양손양못박아다니 못을 박아갖고 피가 지질렀잖아요. 그 프란시스의 영생이 뭘 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그프랑스의 경지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권하도 나도 겪어봤으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서 한계를 느낀 줄 아세요? 한계? 권한는 싫어요 복전받고 편하게 잘되고 큰소리주고 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일평생 이렇게 마음 고생고 예만 타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한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내 제자 되냐? 응?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좋아해 표적을 본것 때문에 놀래서 내가 주님의 목숨 걸고 따르고 싶어요. 난 주님을 해서 인생 바치고 또 바치고 싶어요. 흉내가 아니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열두 다 숨겨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만나서 내가 주님 가는 그길 걷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다 초토화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게될 것인가 어떻게 될것막 노심초사를 해요. 어. 과연 이글에서 이 그냥 끝나는가? 어. 휴거준비로 가야 되는 거 용유 콘딩다 난리 난 것이 아니가. 뭐 예측이 안 돼. 지금 예측. 응? 코로나 바이서 러더내비가더큰 것이 이탈리아 사왔다는 거. 이제 더 아프라 된다는 거요. 제 입장에서는 당의 목사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지? 해당이 뭐지? 노심초사. 과연 다시 한번 그본성한그 교회 시대가 올 건지 이대로 추락할 건지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대로 우리 성도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해서 성숙하면서 이걸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맞짱 떠갖고 한국 계 살려보자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좀또 이상하고 정치 해결하고 또 오늘 그냥 그런 얘길 기또 은혜가 떨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정책이가 아니오 살자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좀 지자고 하나님을 위서좀 일해 보자고 이대로 주지안 짓거냐고 지금 응? 나는 주임에서 살고 십자가 한번 접어자고 억지로는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죠 과연 해당이 뭐예요 아이 복잡한 얘기 마세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연구를 어떻게 역사가 났는가? 그건, 그건 복잡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동립이가 발동기 오인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역사가 났구나. 어 그래. 아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역사가 났다네. 그래. 내 몸뚱아 도시락 나한테 악수해갖고 나도 역사해달라고. 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복잡한 떡먹고 배불렀으면 됐어. 이런 사람 얼마나 인생 차이가 나냐고. 아이고 우리 귀에 막뭐 그자. 잘 먹고 잘 입고 빚돈 갚고 살만한 걸 쓰고 군마. 이런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임 나라가갔을때 정말 너는 나를 얼마나 따랐느냐? 나 그걸 볼까? 얼마나 나 위해서 얼마나 울었냐? 십자가 졌냐? 고생했냐? 헌신했냐?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사랑한 만큼 십자가 질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십자가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요 십자가로 십자가 안 느껴요. 안 느끼다니까요. 재미로 해요. 즐거움으로. 주일를 즐거움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밤새 전하는 데 즐거웠고 전도가 즐겁고 시켜가지고 즐거워야지. 뭐 때문에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원한 길이니까 그것이 나는 소원이에요. 내 소원은 무엇이가 나는 예수가 내 소원이고 예수가 내 목적이고 예수의 사는 거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을 사는 거 목적이고 사나 죽어나 즐거이로다 신하가 최고의 경지가 뭐, 뭐겠어요? 뭐냐고? 주님의 영에 감동해서 네가 바울은 내가 내려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지 남은 코날 내 몸을 채운대. 그 바울의 그 경지가 그래서 빌리보 옥중에 감춰가지고 기도고 참면이가 옥터가 없니고 지인하고 척과 풀어 입을 야. 새고랑 천에데 새고랑에 풀어지고 지인하고 다 문열 감옥문이다열어져고 감옥 갖고. 이런 경지가 얼마나 멋있어요 맨막고죽어맨맞막고 간수가 무릎을 딱 걸었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주의의 술에 너와 내 집을 구원해드리라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을 못알아거죠 바울아 너 기도고 참여면 뭐 옥토 움직이고 역사가 난다 그런거 가르쳐, 안가춰줘말 안해 맨막고 죽어 그래도 참여해봐 주님은 너무 살아계신데 얼마나 기복적이고 계산적이고 음,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우리가 어, 기적이 정말 음, 우리 인생이 어떤 한번 사는 인생 성경의 기적의 인물들 전부 사자고도 들어갔고 어, 어, 뭐별일다 겪었더만 어, 다 이제 물밑돌로가골라앗 밑에까지 가서 가서 던졌어요. 믿음 을 던지는데 맞추고 안 맞추고는 성리하시거든요. 던지도 못해, 가도 못하고, 벌벌 떨어가고, 안 것도 못해.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예 처음부터 어? 노력도 안 해요, 마음도 없어. 왜? 소원도 없고, 지금 사랑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기적 축복 아니고 나좀이 땅에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았으면 쓰겠고막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놈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이게 천과 지옥 결정나고 사단과 싸움인데 세상에 마귀와 싸움인데 벌벌 떨고 예수님 평범 듣고 예수님 제자로서 따르지 못한 인생 가지고 무슨 일꾼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복으로 형통으로 축복으로 가니까 아니라고 평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 여러분, 우 리가 정말 주님 만 나고 나면 불타 가지고 주님 사랑 함 으로 달려 가시기 바랍니다.